포인트의 기본적인 내용은 다 살펴봤어요. 그 포인트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살펴봤고, 이제 지금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포인트와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살펴볼 이 배열이 있는데, 그 사실 C 언어는 포인트를 이용해서 배열을 만들었어요. C 언어는 포인트하고 배열하고 아주 유사해요. 포인트하고 배열하고 아주 유사하다. 그래서 실제 배열이 포인트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좀 살펴볼 거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익숙하게 가지고 있어야지 나중에 프로그래밍 할때 배열로 인자를 남기거나 아니면 배열로 뭔가를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 포인트로 뭔가 조작을 할때좀더 익숙하게 정리 그 조작을 할수 있을 거고,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형변환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형변환까지 살펴보고, 그래서 형변환을 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자, 이와 같은 소스 코드를 우리가 이제 실습을 아마 다 해봤 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얼마나 해봤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습을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해봤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포인트를 플러스를 하거나 포인트를 플러스 1 플러스 2를 하게 되면 이 포인트 변수에 포인트를 이형 변환시킨 것만큼 형 변환시킨 것만큼 이렇게 한 바이트 또는 4바이트씩 이렇게 증가가 된다라는 것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갈 거고, 자, 오늘은 그형 변환하는 부분을 가지고 좀더그 응용을 조금만 해봅시다. 응용을. 자, 이 소스 코드가 이제 이런 소스 코드가 만약에 있다 가정을 해볼게요. 소스 코드가 이제 이렇게 소스 코드가 있어요. 자, 메인 함수 안에 이렇게 소스 코드가 있고, 메인 함수 안에 이렇게 소스 코드가 있고, 예를 들어서 변수를 이렇게 만들고, 변수를 만들고 이 변수 안에 우리가 16진수로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16진수로 값을 넣으면 이 값은 이렇게 메모리에 위치가 돼요. 이렇게 위치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값 16진수로 두 자리씩 이렇게 한 바이트를 이렇게 차지하는 식으로 이렇게 위치가 된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41이 이 주소로 따지면 맨 밑에 이렇게 41 들어오고 54, 41, 44.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놓인다. 데이터가 위치하고 있고, 자, 데이터가 위치하고 있고, 여기 이제 주소가 이렇게 있죠. 주소가 있고, 그래서 인티저형은 그쵸, 4바이트죠. 이 4바이트 안에 이렇게 우리가 이 데이터를 여기다 넣을 수 있어요. 데이터를 넣는데, 이 데이터를 우리가 실제로는 인티저처럼 만들었지만, 이 데이터를 우리가 배열과 비슷하게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어요. 배열처럼 접근할 수 있어요. 이 인티저형으로. 자, 어떻게 접근하냐 하면, 자, 소스 코드를 한번 좀 볼게요. 자, 이첫 번째 라인을 한번 볼게요. 근데 첫 번째 라인 보니까 뭔가 좀 복잡해 보이죠? 근데 전혀 복잡한 거 없어요. 전혀 복잡한 거 없고, 뭘 하냐를 잘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괄호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처리하겠죠. 괄호 안에 있는 것부터 할 거고, 괄호 안에 있는 것부터 할 건데, 그 안에서 여기 앞에 있는 얘는 형 변환을 할 거예요. 형 변환을 할 거고, 형 변환하는 거 빼고, 그리고 괄호 안에 있는 얘는 뭐예요? 그러면 n의 주소죠. 오케이. 그럼 n의 주소면 얼마예요? 어디예요? n의 주소니까 시작 주소니까 여기죠. 오케이. 이 n의 주소를 타입 변환, 형 변환시키라고 해요. 형 변환시키면 주소를 뭘로 바꾸라고 그러죠? 캐릭터 주소로 바꾸라고 그래요. 캐릭터 주소로. 그래서 캐릭터 변수를 가리키는 주소로 바꾸라고 그래요. 그래서 캐릭터 주소로 바꿨어요. 캐릭터 주소로. 캐릭터 주소로 바꾸고, 자, 그리고 나서 이 캐릭터 주소 바꾸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얘를 값을 이 첨자 연산으로 하면 이렇게 값을 해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주소에 있는 이첫 번째 있는 이 값만 읽어올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배열 예를 들어서 배열 선언하고
캐릭터, 예를 들어서 A, 가로 열고 닫고, 4라고 하면, 캐릭터가 4개 공간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A, 0에다가 어떤 값을 이렇게 우리가 1이라는 값을 넣었어요. 그리고 프린트하고 얘를 프린트하고 A 첨자 열고 닫고 0을 하면 1이 출력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출력되는 것과 이렇게 해서 출력되는 것과 이렇게 해서 출력되는 것도 똑같이 출력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n의 주소를 캐릭터형으로 변환시키고 n의 주소를 캐릭터형으로 변환시키고 그리고 0번 개를 여기서부터 0번째 위치에 있는 값을 어떻게 출력해 주세요 하면 이 배열에 접근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여기 안에 있는 값이 접근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똑같이 자, 캐릭터형으로 접근해 주세요 하는데 이번에 1번 인자 첨자라면 얘가 출력이 될 거야. 그리고 2번 첨자, 3번 첨자면 각각 얘가 출력이 될 거야. 자, 그리고 이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여기 있어요. 이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잘 볼게요.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던 내용인데 잘 보면 복잡한 거 전혀 없어요. 자, 얘부터 먼저 하겠죠. 자, 이 주소 여기죠.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캐릭터 포인트로 바꾸라고 그러죠. 그럼 캐릭터 포인트로 바꾸면 캐릭터 주소로 바꿨어요. 캐릭터 포인트로. 그래도 마찬가지로 주소는 그대로 JS 1000번지죠. 그게 플러스 3을 하라면 어떻게 되죠? 플러스 3을 하라고 그러면 캐릭터 주소니까 플러스 3 하면 몇 바이트가 증가되죠? 그렇죠. 한 바이트씩만 증가되죠. 자, 하나, 둘, 셋. 자, 이 주소가 됐어요. 0x1003번지가 됐어요. 왜냐면 여기 플러스 3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나서 다 괄호를 다 치고 마지막에 별표 붙였죠. 별표는 뭐라고 그랬죠? 간접 참조 연산자. 간접 참조 연산자는 뭐라고 그랬죠? 이 주소에 가서 그 주소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오거나 그 공간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여기 이제 값이죠. 이곳의 값. 그러면 41이 여기에 출력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과 이렇게 하는 것은 완전 똑같은 일을 하는 거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배열만 우리가 배열을 액세스한다는 얘기는 배열을 액세스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포인트 연산으로 더하고 빼고를 하고 그 안에 있는 값을 참조하는 이 인디렉션 연산자를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 거다. 똑같은 일을. 자, 아마 약간의 이렇게 뭔가 좀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배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 배열을 한번 볼게요. 배열이라는 것은 의미상으로 보면 어떤 동일한 자료 형들의 집합이죠. 뭐이 배열이라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그리고 같은 성질의 변수들의 모임이고 배열은 우리가 만약에 1차원 배열로 이렇게 캐릭터 A 이 첨자 연산으로 5하고 1차원 배열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만들고 자, 1차원 배열로 이렇게 만들면 우리가 이 형식적인 의미로는 배열 이 캐릭터는 그렇죠. 자료형이고 여기에는 그렇죠. 배열의 A는 배열의 이름이고 그리고 가로 열고 닫고 첨자 5 하면 그렇죠. 배열 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면 실제로 메모리 안에는 이렇게 공간이 놓이게 된다. 값이 이제 놓이게 된다. 놓이게 되고 그리고 형식적인 의미로는 그렇고 실제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내부적인 의미는 이 배열명 A는 이 시작 주소를 의미해요. 시작 주소. 오케이. 시작 주소를 의미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다. 그래서 배열 이름은 결국은 그 시작 주소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포인트예요. 포인트. 우리가 포인트 인티저 또는 뭐 캐릭터 포인트하고 여기에 뭐 p라는 변수를 만들고 그리고 이 p에다가 뭘 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주소 이렇게 집어넣고 그럼 얘가 이제 포인트죠. 이 포인트와 이 배열 이름의 포인트와
배열 이름도 방금 얘기했던 이런 포인트와 같은 역할을 해요. 오케이. 이게 조금 천천히 이게 곱씹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면 이게 천천히 와닿을 수 있는데 아마 이 생소한 부분들이 있으면 빨리 와닿진 않을 수도 있는데 천천히 곱씹어보면서 좀 와닿도록 연습 그게 뭐냐 좀 이해를 하면 될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이 배열이라는 것은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A 번지부터 캐릭터형 크기만큼의 기억 장소 5개를 확보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지금 보는 그림처럼 이 배열 이름 예를 들어서 배열 이름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배열 1000번지에 위치해 있다면 1000번지부터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공간을 이렇게 확보하겠다라는 의미이고 배열 이름은 포인트이다. 배열 이름은 주소다, 주소. 이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이첫 번째 배열의 첫 번째 엘리먼트 있죠? 배열의 첫 번째 엘리먼트는 우리가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어요. 배열 이름 플러스 0은, 결국은 이첫 번지가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포인트 플러스 1하고 포인트 플러스 2 하니까 어떻게 됐죠? 이 주소 연산이 됐죠? P 플러스 0이면, 그쵸? 예를 들어서 얘가 1000번지면 1000번지 예를 들어서 0x 1001번지 0x 1002번지 이렇게 주소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A 첫 번째 엘리먼트는 이 주소 플러스 0번을 더한 것과 같은 거고 그리고 얘는 이 A의 첫 번째 그 엘리먼트 첨자 연산 엘리먼트하고 앞에 주소 연산자를 붙인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동일한 의미이다. 자, 나머지 밑에 있는 얘네들도 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배열의 이름에다가 첨자 연산을 한 곳에 주소 연산을 하면 얘는 A에 플러스 i하고 똑같은 일이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A 플러스 2를 한 것은 A에 첨자 연산 2를 한 것에 앞에 주소 연산을 붙여준 것과 똑같다라고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자, 밑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배열의 첨자 연산은 그 해당하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서 거기에서 그 위치에 있는 값을 간접 참조하는 연산, 그러니까 그게 있는 값을 또는 그게 있는 공간을 읽어오는 것과 이것과는 똑같은 일이다. 그래서 결국은 배열은 포인트 연산을 하는 거야. 포인트 연산 내부적으로는. 오케이.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면 배열하고 포인트 관계를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기 뭐야. 이 부분을 배열 선언한 부분을 이 코드를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열을 만들고 배열 선언하고 이렇게 하면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과 같이 메모리에 이제 이렇게 위치가 될 거예요. 자, 뭐 왜냐하면 배열 캐릭터형 배열 다섯 개 만들면 여기 다섯 개 만들고 숫자가 1, 2, 3, 4, 5 이렇게 들어갔어요. 얘도 1, 2, 3, 4, 5, 이제, 인티지형으로, 1, 2, 3, 4, 5가 이제 인티지형으로 이렇게 딱 들어갔다. 인티지형으로 들어갔어. 오케이. 이렇게 그림으로 충분히 이해가 될 거고, 이 그림으로 뭐 이해가 안된 부분은 없을 것 같고, 자,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출력을 해볼 건데, 자, 이 array underbar c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배열의 이름은 그 배열의 시작 주소라고 그랬죠. 배열의 시작 주소. 그래서 얘를 출력하면 이 시작 주소가 나올 거예요. 시작 주소가 나올 거고 그리고 이 배열의 이름을 0번지 엘리먼트에 주소하면 0번지 엘리먼트면은 얘고 얘 주소하면 또 얘가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은 얘두 개를 출력하면 얘를 출력하면
둘다 똑같은 주소가 나올 거다. 똑같은 주소가. 자, 밑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array n. array n이면은 이제 얘죠. array n을 출력하고, 그리고 array n의 0번 엘리먼트에 주소하면 얘죠. 얘의 주소하면 얘죠. 그래서 얘도 둘다 똑같은 주소를 출력을 할 거다. 둘다 똑같은 주소를 출력할 거고, 근데 뭐둘다 똑같은 주소를 출력하지만 얘는 이제 두 개를 이게 크기를 출력을 해보면 얘는 5개, 얘는 20바이트가 출력이 될 거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배열과 포인트의 관계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뭐, 이 부분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첨자 연산자라고 얘기를 하죠. 첨자 연산자, 대괄호 열고 닫고. 이 대괄호 열고 닫고 연산자는, 자료 형선언할 때는 배열을 만들 때 쓰고, 그리고 수식에서 실제로 사용될 때는, 이 연산자는, 이 배열의 요소를 액세스할 때, 배열 요소에서 액세스할 때 사용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배열 이름이 있고, 여기 i는 이제 인덱스고, 자, 인덱스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array n의 인덱스에 있는 값을 템포에다가, 집어넣는 일이고, 자, 그리고, 이렇게도 우리가 볼수 있다. 이렇게도 볼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 array, 글자가 좀 작죠? 글자가 조금 작은데. 여러분들 보면, 이 array n의 i번째 첨자 연산은 결국은 이것과 똑같은 일이죠.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방금 했던 얘기예요. array n의 시작 주소니까, 시작 주소, 예를 들어, 0x 1000번지에, 그리고 플러스 i면은 얘를, 플러스 예를 들어서, 2라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이게 주소예요, 주소. 근데 어떤 주소냐면, 인티저형 주소였어요. 인티저형 주소. 자, 그러면은, 플러스 2 하면, 단순하게 0x 1002번지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인티저형이니까 4바이트 건너뛰어서 1008번지가 되는 형태가 되고, 1008번지에 가서 여기 있는 값을 간접 참조해 주세요라고 하면 결국은 앞에 있는 이 배열에 가서 인덱스의 값을 읽어오는 것과 사실은 똑같은 일을 하는 거다. 자, 이 밑에 있는 이 내용은 다 비슷한 내용들인데 그냥 참고로만 보세요. 약간 헷갈리면은 스킵해도 괜찮은데, 잠깐 참고로만 보면 될것 같고, 여기에 있는 이 소스 코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해보면 되는데, 자, 변수 선언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자, 그리고 출력하면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얘는 우리가 배열 출력할 때 이건 뭐, 우리가 아주 쉽게 출력했던 내용이고, 두 번째 printf 한번 볼까요? 두 번째 printf. 자, 두 번째 printf 문 출력은, 자, 이렇게 출력하는 것과, 자, 이 부분, 얘는 이제 그냥 스킵하고 무시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array underbar c 플러스 3. 플러스 3이면은 array underbar c가 어디죠? array underbar c는 1000번지죠. 여기서 플러스 3이라면 하나, 둘, 셋, 여기죠. 자, 여기에 가서, 이 주소에 가서 여기에 있는 값. 얘를 출력하겠죠, 본인.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일은 결국은, array, underbar c의 배열의 첨자 열고, 3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 거다. 그리고 뭐, 이것도 똑같겠죠? 이 앞뒤로 바꾸는 거는 똑같겠죠? 오케이. 자, 이 아래쪽에 있는 코드는 방금 이 내용을 이해를 한다면, 나머지는 다, 아주 유사한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코드를 좀 보면서 살펴보면 전혀 문제 없이 우리가 소스 코드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비슷한 내용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배열명은 결국은 주소예요. 배열명은 주소. 그래서 배열을 이렇게 만들고 배열을 만들고 그 배열을 이름을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보면 이름을 출력을 해보면 이 배열이 만들어진 첫 번째 이 주소가 출력이 될 거고 이 array c 플러스 1 하면 또 여기가 출력이 될 거고 여기가 출력이 될 거고 하나씩 하나씩 출력이 될 거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다 하면 얘를 인티저로 바꾸면 얘네들이 출력을 할때 4바이트씩 이렇게 건너뛰면서 출력이 될 거다. 오케이. 그리고 뒤에 나오는 배열의 인덱스에 접근하는 방법들은 우리가 그 방금 했던 내용하고 똑같을 방금 했던 내용들을 이해하면 크게 전혀 무리 없는 내용들이니까 이거는 실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 마지막 printf만 한번 살펴볼게요. 마지막 printf를 잘 살펴보면 자, array 언더바 이렇게 배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배열 이름은 뭐라고 그랬죠? 배열 이름은 이 주소라고 그랬어요. 시작 주소라고 그랬어요. 근데 잘 볼게요. 이 배열 이름 이 연산자 볼게요. 배열 이름이 있고 이 배열 이름이 첫 번째죠. 자, 이 친구들 연산자가 너무 많으니까 아마 그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도대체 뭐부터 계산해야 돼라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연산자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면 되는데 먼저 첨자 연산이 먼저 계산돼요. 첨자 연산. 그래서 첨자 연산이 먼저 계산되고 그리고 자, 그리고 나서, 아니구나. 이게 먼저 계산이 돼요. 이 앞에 있는 주소가.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첨자 연산이니까, 그리고 끝. 결국은 여기고, 주소이고, 첨자 연산이 먼저 계산한 거야. 좀 착각했다. 첨자 연산이 먼저 계산돼요. 그럼 첨자 연산이면 여기죠, 여기. 이곳의 주소면 어디죠? 이곳의 주소면은 이거죠. 천사죠. 그래서, 자, 한번더 정리 다시 할게요. 얘부터 먼저 계산이 돼요. 그리고 얘가 계산이 돼요. 그럼 여기까지 계산이 되면 이 공간이죠. 이 공간에서 주소 연산 나오니까 이 주소죠. 그 주소에서 어떻게 이 참조 연산, 간접 참조 연산. 그럼 이 주소 안에 있는 값이죠. 그래서 다시 이곳을 접근해서 이 값을 얻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은 arr 언더바 c 이것과, 얘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뭔가 좀 복잡하게 이렇게 좀 만들어 둔 거다. 자, 이 부분의 연산자 우선순위는 여러분들이 시연의 연산자 우선순위 그 표가 있죠. 그 표를 보고 뭐가 먼저 계산되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래서 그걸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수 있는 부분이다. 또 사실 소스 코드에서 이렇게 하는 일은 많진 않아요. 많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를 이렇게 포인트를 이좀 자유자재로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실습을 좀잘 해보면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면 포인트가 본인한테 좀더 정확하게 잘 와닿을 수 있다. 잘 와닿을 수 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내용은 앞에 있는 것과 자료 데이터 타입만 다르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 이해를 하면 될것 같고 그래 오늘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 다차원 배열 부분은 진행을 하진 않을 거고 이 정도까지 오늘 보면 될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통해서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 실습을 통해서 본인 걸로 완벽하게 정리를 하면 그 포인트가 좀더 정확하게 잘 와닿을 거고 그리고 배열과 포인트의 관계를 좀더 이해를 하면은 이 그게 뭐야? 컴퓨터가 내부적으로 포인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좀더잘 이해가 될수 있을 거다. 오케이. 오늘 그러면은 여기까지만.